안녕하세요, 전수투입니다. 오늘은 클레드로 먹겠습니다. 장갑 클레드. 요거는 못 참지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. 아니, 클레드 삼성이 버프를 먹었다고 하는데, 아니, 왜 안 되는 거야? 네, 되게 해보겠습니다. 클레드 덱 해볼게요. 오, 2자까지 됐네. 무대. 라위로 갈게요. 라위 하나 만들고, 뭐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악동만 모은다. 악동만. 좀 많네. 근데 악동을 메인으로 쓰는 애는 여기 정도? 그나마도 이제 딴 거 같이 보는 거 같은데, 괜찮은 거 같은데. 클레드 일단 악동 받아주고. 저 잘생겼냐고요? 아이, 귀찮아질까봐 캠 안 키는 거 보면 모릅니까? 네. 라고 할 뻔. 라위 무대로 한번 가볼까? 자, 라위 무대 일단 됐습니다. 2템 끝났고, 좀 괜찮은 이제 찬란한 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집니다. 아, 3원짜리 됐다. 덧발톱은 이제 근거리 유닛한테는 덧발톱을 별로 주기가 싫어가지고 안 만들게요. 덧발톱은 차라리 모래를 하나 보자. 걔네네. 클레드 6마리 좋은걸? 막템 피읍 주냐고요? 찬란한 템 보고요. 모르겠어요. 찬란한 피바라기 아니면 일반 피바라기는 굳이 안 만들 것 같고. 아프네. 피읍템 줘볼까? 아니, 근데 5레벨에 아펠리우스 페어가 있네요? 버그인가? 아, 드레이븐 마렵다. 아, 근데 드레이븐 이제 라위 이제 좀, 그래서. 네. 오, 클레드, 그, 뭐야. 한 마리 남았어요, 클레드. 초! 좋네. 즉스는 팔아도 되겠다, 하나. 지면은. 네, 좋아요. 이자 챙겼네. 지팡이나 먹자. 나쁘지 않아. 모렐 하나 만들자. 야, 이게 루난이 나오네요? 오케이. 야, 나 클레드 하나만 줘봐, 하나만. 줘! 하나만! 아, 나 진짜. 오케이, 이깁니다. 이거 육악동 되면은 덱 파워 확 뛰거든요. 이제 공속이 30%에서 80%로 뛰기 때문에 육악동이 되면은 이게 확 뛰는데. 나 클레드 좀 줘. 클레드! 스타도 삼성각 보이니까 이거 집어야겠다. 줘! 줘! 헤넨이 더 좋지. 스타 별 의미 없어. 클레드! 캐넨 띄운 판단 좋았네요. 캐넨 페어 집은 판단 좋았어요. 줘! 그래, 이제 레벨업 하고 육악동 받겠습니다. 이거 레벨업 치고 이거 덱파워 확 뛰거든요? 이거 육악동 갈게요. 좋다. 자, 삼성 클레드에다가 육악동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 덱파워 확 뜁니다. 덱파워가 확 뛴 건 모르겠고 클레드가 확 뛰었네요. 공중으로 CC기 맞고. 네, 이거 도장이나 하나 가자. 삼성 붙었으니까 도장 하나 가자. 오, 센데? 오, 야. 아니, 이게 기병. 어휴, 들어가. 어휴, 뭐야. 왜 벌써 죽었어요. 들어가시고요. 기병대라서 신드라가 날렸는데 바로 이제 바로 달라붙네. 기병대라서. 뽀삐를 엿다가 놔야겠다. 이게 클레드가 좀 무섭네요. 이거 녹턴 있잖아요. 클레드가 그냥 패드만 이거 클레드 한테 상대가 안 되드만 둘이 붙으면 녹턴. 이거 삼성 붙어도 지드만 클레드한테. 좋아요, 이깁니다. 만천 딜 박았어. 비싼 걸로 먹자. 하이머딘 거 주기 싫어. 가고일이라 하나 만들자. 그 캐넨에 이거 7레벨에 캐넨 삼성 볼 것 같은데. 3마리만 찾으면 돼가지고 캐넨. 자, 기병대까지 좋아요. 이거 7레벨에서 캐넨 삼성 띄우고 갈게요.
헤카림도 뭐 띄우면 좋고 세주아니도 일단 찾아야 되고 레일 나오기 전에는. 그래 여기가 아까 클레드가 겹쳤는데 너는 안 되겠어 진짜. 빨리 빨리부터 빨리 뽀삐가 맞아주고 직사한테 뽀삐가 맞아주고 클레드가 바로 그냥 컷 이거지. 어디 그냥 클레드 세 마리를 잡고 있어. 수고하시고요. 나 캐넨 줘 캐넨. 안 주네. 블루 이거 데캡 소라카이트만 갈랐네 카르마한테. 이거 뭐에 죽은 거냐? 뽀삐한테 죽은 건가? 오케이 그렇지 바로 그냥 컷. 오케이 6연승 좋네. 6연승 안 나오는데요 캐넨? 그냥 가자 8레벨. 이거 안 나온다 캐넨 안 나오네. 8레벨 가야겠다. 재난지원금 뭐 나왔냐고요? 모르겠는데요 저도. 와 시너지템 두 개네. 뒤집기 아니 뒤집기도 하나 더 있잖아 너. 영상가게 상자 준다고? 아닌 것 같은. 어 그런가? 그러네 영상가게 상자 주네. 야 영상가게 상자에서 악동 먹는다. 알았다 8악동이네 이거. 이거네 오케이 클레드 이거 내리면서 한번 어그로 빼주거든요. 그렇지 컷. 아 이거 알았다 이거 다 한 판도 안 지고 8레벨에 티모 두 마리 찾고 그러면은 피 12까지잖아요. 그러면은 재난지원금에 티모 두 마리 사고 재난지원금도 받고 영상가게 상자도 나오고 니코로 악동 2성도 띄우고 티모 2성. 알았다 지금 1등도 제가 이겼거든요 전판에. 이렇게 약간 아유 아니 8군단? 좀 무서운데. 아 이거 클레드가 그냥 팹니다. 이거 3성 붙어도 클레드가 이겨요. 여기 죽은 것 같은데 이번에. 어 끝났어. 어 녹턴 어 1초 컷이야 클레드한테. 죽었는데요. 어 수고하시고요. 어 루난딜에 죽어 녹턴은. 컷 녹턴 컷 들어가시구요. 네 자 3기병대까지 받겠습니다. 16,000 박았다고요 딜. 오 썸네일이다 감사합니다. 클레드 띄우네. 어 옮겼어 수고하시고요. 클레드 누가 봐도 이거 봐 클레드 견제했죠. 어 수고하시고요. 클레드 안 떠. 클레드가 이제 에이스인 거지. 얘네가 봐도 얘네가 딱 봐도 클레드가 에이스인 거지. 바로 견제 들어왔지만 어림도 없지. 바로 이동 수고하시고요. 죽었어 수고하시고요. 헛 에이스는 죽 어허 에이스 죽은 거 아닙니다. 캐넨 그냥 먹을까? 하나 먹을 게 없어 나. 아! 포병대밖에 먹을 게 없네. 포병대 티모 간다 조. 그냥 얘 가자. 아니 센데 이거 영상가게 상자 여기서 악동 나온다니까. 조! 그래 티모 줘 티모. 티모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구만. 자 룰루 일단 하나 남았고 캐넨 두 마리 남았고 티모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아쉽네. 그래 지져주고 자 클레드 파락동 띄우면은 아까 가렌 이기지 않을까? 아우 세네. 이제 빛의 인도자가 오중으로 버프를 먹었기 때문에 세네요 빛의 인도자. 주검 트타 가자. 삼성각 보이니까 파락동만 만들자. 하나만 줘봐. 안 뜨네. 티모 딱 하나만 주면 안 될까? 주검 줘 빨리 그냥. 티모 줘. 자 일단 파락동 됐거든요. 해냄 붙었고 아씨 늦었네. 아 이걸 못 봤네. 아 근데 여기는 내가 이겨. 여기는 약하거든요. 티모 하나만 더 찾아가지고 니코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삼성 되게 많이 붙어가지고 여긴 일단 이기고. 오케이 네 수고하시고요. 티모 하나만 주면 안 되나? 좋아요. 잠깐만 신비술사가 어, 다 물리덱인데 여기 두 명. 아니 삼성 카르마는 좀 삼성 카르마는 좀 저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?
아니 왜 클론을 얘로 만나? 아니 저기요 클론을 왜 얘로 만나세요? 약한 애를 맞춰주지 왜 하필이면 클론을 얘로 만나? 근데 이거 클레드가 이거 잘하면은 아 내렸구나 한번 이미. 괜찮아. 야 트타야 빨리 가 빨리 끊어 끊어 끊어. 와 변이 그렇지. 아 네 이길만 하네. 삼성카르마 이길만 하네. 음? 여기 내가 이겼거든요? 이대로 가자 조합. 이거 여기 만날 것 같아 또. 포병대 2포병대 내가 먹었잖아. 2포병대를 먹는 판단. 나는 이미 트타가 서브 딜러가 될 거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. 어 여기 센데. 나 여기 8군단이거든요? 어 바로 그냥 컷. 그렇지. 와 클레드 개쎄. 들어가시고요. 아니 8군단인데 그냥 파락동이 더 빠른 것 같은데 느낌이. 아 8군단 뭐야 케일 없네? 케일 팔았네 저기. 야 삼성카르마랑 만났다. 정손으로 피읍 하나 챙길까 트타? 티모 하나만. 아쉽네. 침장. 어 침장 좋다. 아이씨 안 좋은데. 어 안 옮겨? 어 안 옮기네? 오케이 이대로 놓고 제가 이겼었거든요? 안 옮기네 일단. 이대로 놓고 이겼었는데. 야 너무 뭉치지마 너네. 야! 네 세네. 아 아까 클론으로 만나면 안 됐었는데 여기를 일반으로 만났어야 됐는데. 아 이게 아쉽네 그쵸? 여기 클론으로 안 만나고 일반으로 만났으면 여기 보낸 건데 아까 클론으로 만나가지고. 아 아쉽네. 파락동 클레드덱 알아봤습니다. 삼성카르마는 못 이기지 사쿠 삼성인데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